아, 그래? 아니, 뭐, 오랜만에 되는 것 같아. 지금부터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픈 하루였습니다. 세월호 주기를 맞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유가족들께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계셨습니다. 또 여전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성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원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말 뼈를 깎고 있는데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무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당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데 IMF나 WTO 등 경제기구들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 세계적으로 올 1분기 교역이 1.8% 줄었습니다. 우리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시그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3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요약해서 지적한다면 첫째는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정책, 둘째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 정책, 셋째는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정책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근로자 모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연관 산업들을 줄도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부으면서 국가 재정까지 참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SOC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했던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위 생활 SOC라면서 48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부담,
또 청년층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권은 대선 채무의 발목이 잡혀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 끝없이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정책을 귀족노조 입맛에 맞춰서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불구대천의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경사노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만 봐도 대책으로 허용과 같은 경영계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의견은 거의 100% 수용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바꾸는데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판국에 이렇게 노조 편향적인 정책까지 더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의 경제 폭망을 막아내고 국가 경제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로 잡아서 과도한 인상을 막아내야 합니다. 둘째는 탄력 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셋째, 강력한 예산 투쟁을 통해서 선심성 현금 사고도 막아내야 합니다. 넷째, 경사 노위의 권고안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노동시장에 더 큰 왜곡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폭정의 실태를 파헤치고 또 세부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진위원님께서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대안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당으로 행동으로 대안으로 대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총선 선대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 피해,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향한 실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이미 총선 선대위 분위기입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괴멸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이제는 진군의 여당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귀환과 윤영천 전 국민소통수석의 출마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권혁수 전 춘추관장 등 인재 영입이 아닌 진문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여당이 청와대 여의도 사무소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른바 조국 차출론은 책임 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사검증, 공직기강, 사법중립 모두 실패한 민정실패수석의 명예퇴직에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친위세력 자리 챙겨주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2기 개각마저도 총선 맞춤형으로 했던 청와대입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나눠먹기에 몰두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나라 형편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공무원 먼지털이 색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영훈 경호처장의 이른바 청소갑질 의혹과 대통령 운전기사 3급 특혜 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490여 명 중
150명에게 휴대전화 통화 문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권의 색출 본능이 이미 정권 초반부터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외교부에 이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까지 툭하면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탈탈 털어왔습니다. 휴대전화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 것은 인권 탄압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것은 통상으로 감찰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찰입니다.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매인 공무원으로서는 제출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의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적 강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 풍자 포스터에는 지문 감식과 무단 가택 침입을 하고 대통령 행적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서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떳떳하고 문제 없으면 될 일을 이렇게 청와대가 이 공무원들의 이 휴대폰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화풀이로 보입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과연 누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노총이 하는 곳곳에서 벌이는 행태, 민노총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노조가 아니라 시의 법원 권력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법질서를 우롱한다면 귀족 노조를 넘어선 무법 노조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그 미세먼지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방문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논의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 방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이제 안보적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숨쉴 권리를 위해서 중국 당국이 적극적 해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중진 위원님들 모신 사이니만큼 먼저 중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부의장 이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일 대학생 진보연합 학생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서 농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파손하고 국회에 난입해서 경찰관과 그 후에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 위협받고 있어서 국회의 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임을 표명합니다. 또한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은 한 개인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입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설픈 중재자 역할은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고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사자가 되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북한 편을 들라고 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하려면 더 이상 실패한 중재자가 아니라 김정은이 말하듯이 당사자로서 그 당사자임은 북핵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말 눈물겹도록 김정은을 두둔하고 연호하고 또 대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 하지 마라 이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까지 불러서 또 모욕을 했습니다. 이 외교의 참사입니다. 중매 잘못하다가 양쪽에서 뺨을 맞은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욕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큰 모독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발 임파서블 드림에서 깨어나서 허물어진 국방 방어선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 강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 안보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합니다. 북핵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입니다. 현재 경제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한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법자, 민노총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금 살포 정책을 보면은 가렴 죽으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1월 말에 24조 원대에 달하는 예타 면제 SOC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생활 SOC라며 48조 원 규모의 3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합 70조 원짜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 효과를 보려는 꼼수이자 무책임한 세금 살포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꼼꼼히 쓰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예비타당성 제도인데 이 예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SOC를 통한 경제발전을 특권 방식이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미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예타 면제 사업과 생활 SOC 사업에 앞으로 얼마만한 국민 세금을 퍼붓고 또 그 운영 예산, 인건비에도 얼마만큼의 돈이 허투루 쓰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전대협이 지난
30일 날 대학가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풍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불법적인 가택 무단 진입 조사를 했고 대통령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당초 경찰에 밝혔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 비판 대자보조차 공권력을 통해서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집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혐의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이런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윗선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가 중심을 잃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에 있어서 북한한 공조의 틀을 갖춰야 할 한미 동맹관계는 각기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펼쳐야 할 작금의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 안보 정책은 구겨진 태극기, 빛바랜 태극기, 거꾸로 매달린 태극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나침반을 놓치고 경량의 파고 속에 표류하는 선박처럼 저러다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북핵 해법 방식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주변 4강 외교에 적극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6월에 있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서 호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핵 해결에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중국과는 물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 내정을 하면은 온갖 비위 의혹이 있고 도덕적 자질에 많은 의심을 받아도 장관으로 임명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청와대가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 인사는 만사 조국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망사 조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인사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이미선 청법재판관 후보에 보통 사람의 상식을 넘어가는 5,500여의 그 주식 거래 또 변호사인 배우자의 맞장 토론 제안은 국민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막장 드라마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인사 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고 드디어 공군 1호기에 태극기를 거꾸로 다는 사태까지 총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이나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 이런 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원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결말이 나지만 청와대판 막장 드라마의 끝은 국민들의 손에
손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북한 김정은이가 그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를 국가의 근본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핵으로 핵 위협을 종식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핵 폐기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인식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 곡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정을 향한 일편단심의 심각한 증세가 빚어낸 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한미 간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이에 남북회담이 열려도 국민적 관심은 멀어져 갈 것이고 다만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태극기 순환 사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 태극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외교 참사가 왜 일어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4일 외교부 외교영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대령하고 4월 11일 방미 환영 행사에서 이 의장대가 세기 바른 태극기를 사용하고 4월 16일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탑승할 공군 1호기에는 태극기가 거꾸로 붙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부터가 태극기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에서도 태극기 배지 대신 임정 100년 배지를 달고 나온 것입니다. 일부의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보고 어떻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외교 참사도 대통령의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떤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 당내에서 당 대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세월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전에도 5.18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여당과 또 어려운 시민단체들 이 당을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대표와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께서 원내대표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만 왜 잘못했는가 또 실질적으로 진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딛고 새롭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방패마리가 되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도 삐끗하면 피의자로 데려가고 경찰도 삐끗하면 포토라인에 줄 세우고 좌파 언론이나 어용 시민단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 일에 관해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2017년 3월 30일 구속 수감돼서 어제부로 인신이 구속된 지 7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위 색깔도 바뀌고 노력도 해야 되는 기결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대단,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국정을 포기하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월 말 현재 1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예정자의 취업률이 25%밖에 안 되는 그런 또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주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 또 한 시간으로 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청년 실업률 확대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며칠 미세먼지는 좀 날이 선선해서 가라앉았습니다만은 또 기온이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또 온 국민의 그런 생활을 침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문 정부는 미세먼지 어떻게 대책을 또 세우고 있는지 전혀 우리 국민들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작년 연말에 국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도 못하는 정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도 지금 적립금이 점차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 속에서 적립금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20년쯤 지나면, 10년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 최악의 0.98% 이런 미국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비핵화 문제 어떻습니까? 미국과 공조를 해서 대북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그 현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북한 김정은과 작전을 짜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제발 우리 정말 그만둬야 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트럼프 북한 김정은 양쪽에 정말 우습게 멸시 또 천대받는 중재자는커녕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중간에 낀 입장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솔직하게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궤도 수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진영의 그런 코드 입장, 이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걱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고 또 모든 사회 경제 정책, 외교 정책에 올인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참모들을
내년 총선에 쏟아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것은 정말 국정을 농단을 넘어서서 국가 파괴의 그런 양심 없는 그런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건설된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으로 유류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 루이스호가 싱가포르 항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1일 정남관 기자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듯이 루니스호는 2018년 4월 이후 여러 차례 목적지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이풍항 등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했으나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베트남에는 기항하지 않고 동중국해 공해상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불법 해상 안적지로 지적한 동중국의 공해상, 대만 북쪽 해상, 저우산성 인근 해역에서 운항한 항적 기록이 이미 공개되었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주의보에 포함되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는 철저한 조사 대신 일시적인 출항 보류 조치만 내려 의심이 들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유 제품 운반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내척의 선박과 또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한 척 등 총 다섯 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아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한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횡행했는지 알 수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세컨드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 정부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호를 비롯한 의심 선박에 대한 상세한 항적 조사, 차항지 허위 기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내역, 정부의 안보리 제재 이행 여부, 한적된 정제 위의 최종 목적지 등을 꼼꼼히 조사를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주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특위가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로 확대 개편되어 내일 출발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들과 총력을 기울여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인 바 당 지도부 및 원내 지도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듣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지가 있을 수 없고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5.18 세월호 대응에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당의 입장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하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징계 등 수습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처, 국민들 가슴 속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선제적 방법은 결국 현장과 피해자들이 있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제도가 외국의 청년 제도를 분석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새로운 내각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사청문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과연 이런 청문회에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회 금년 발언에서 자격 미달로 통과되지 못한 후보들을 무더기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13명의 도덕적으로 참으로 형편없는 후보들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된 상황입니다. 급기야 실망한 국민들은 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의혹으로 제1야당에 고발까지 당한 이미선 헌법재판관마저 후보마저 임명방문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오만불통한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장관 임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견제하기 위해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우리 청문회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사청문회를 헌법에 포함시켜서 그 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권한과 거부권을 의회에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13조에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위원회 표결에서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국 초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의 경우를 보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연방수사부, 수사부, FBI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직접 신원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합니다.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230여 가지의 검증 항목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의회에 청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철저한 사전 검증 제도로 인해서 미국은 가구 100년 동안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단 3명에 불과하고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을 위한 단순 통과 의회로 변경된 우리 상황과 비교해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유검증 권한도 없고 거부권도 없는 부실 청문회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높일 뿐입니다. 저는 여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파를 떠나 속빈 강등과도 같은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입법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보다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 나와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하여 서운을 주겠다고 합니다. MBC에서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김원봉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김원봉은 누구일까요? 김원봉은 사실상 북한 정권 수립의 주도자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 장관을 했었습니다. 6.25 전쟁 활약상으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6.25 때 우리의 적군인 김원봉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즉 건국 훈장을, 즉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람에게 왜 서훈을 추진하고 드라마를 만들어 미화하려고 하나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의도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김일성 찬양 드라마를 만드세요. 이념에 대하여 중립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설마 종북이 있겠냐 하는데 모든 지표가 좌파적 행동을 넘어 종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월남전 참전 용사셨습니다. 6.25 때 순국하시거나 다치신 많은 선열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전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MBC에서 만든 6.25 사변의 주범인 김원봉 드라마까지 봐줘야 됩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송,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 우리나라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들의 실세의 말과 밀접한 불편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의 후보 시절에 5G 통신망을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부는 오로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맸고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까지 열어가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자축한 바가 있습니다. 5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는 138만 원의 고가의 그 휴대폰을 구입을 해야 되고 월 8만 원이 넘는 높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5G는 잘 터지지 않고 있고 휴대폰의 휴대전화의 환경은 그대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허황된 공약으로 인해서 정부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기에 급급했고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부처에서는 저렴한 요금제와 빠른 통신망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춘 제대로 된 5G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희 위원장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이 겪어온 아픔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 달리하는 뾰족한 언사가 우리 당이 일관되게 보여줄 원칙과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당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부디 깊이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네, 어제 언론에서 유아 관련해서 민주당 등에서는 민주당이 어제 일부 발언을 두고 마치 우리 당의 전체 입장인 양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는 참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서른 의원 등이 20대가 잘못 배워서 보수적이다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문제기로 일관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발언도 민주당의 전체 입장인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을 호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우리 원영석
이 부총장께서 이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임명된 조직부총장 원영섭입니다. 앞으로 지도부를 잘 보좌해서 당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